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어 뉴스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도색이열병이 발생해 분한 제주특별자치도도 타도산 도색유객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에 들어갔진 햄신게 마심. 경해 분한 방역대책 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고 양돈농가 주요 밀집 지역엔 거점 소독광 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허염증 고람신게 마심. 경호국 똔지방 도색이객이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제 냄신한 아랑덜 라둡서에 제주도는 최소 경계 수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허멍 공항만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양돈농가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할 거랜 고람신게 마심.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하여 분한해 4.3 유족들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수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지난 9월 20일 유족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청 앞에서 도문예회관 꽂은 거리 행진을 벌였마심게 무사 거리 행진을 벌여신 거민 양 지난 2017년 12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신 뒤도 안적고장 처리되지 아니여 분한 유족회가 나상 성토를 헌거마심. 유족회는 만약이 내년 총선 전고장 처리되지 아니하면 법 개정이 애료화진 데 넘어 정부하고 국회는 약속대로 4.3특별법을 개정허렌 촉구한 거 마심게. 대정 해상풍력사업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젠 허염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요자기 열린 임시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였제 마신게 농수축 경제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한 건양 주변 모술광 충분한 협의 의시 사업을 추진하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로 되넘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 마심. 대정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대정읍 동일리 공유수면 5.5제곱킬로미터 해상에 100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을 구축해 놓연해 지난 8월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놨젠 햄수다. 우리 제주도의 중요 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이 앞으로는 양 민간 전문단체에 의뢰허용 보전 관리할 거란 허염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요자기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밭담 보전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허용 이치루 가결허였쟁 고라수다. 동의안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도내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밭담길 요섯밭띠광 밭담 테마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학술연구사업도 맡으래 내신게 마심. 제주도는 민간위탁을 허용 제주밭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 암땐 고람신게 마심. 제주시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을 받아신 디양 2,350여 가에서 신청을 했쟁 고람수다. 이추륵 너무내보담 11%나 늘어난 건양 올리부터 지급 대상 지역을 읍면에서 동지역 고장 확대해 분한 경원거 담대 냄수다. 제주시는 앞으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허가의 적격 여부를 검증한 후제 11월 안내 수산 직불금을 지급 허캔 고람신게 마심. 너문해에는 1,920여 허가에서 수산 직불금 11억 5천여만 원을 받았제 냄수다. 초리라고 하는 것은 마소의 먹이에 해당하는 풀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솔새라든가 지름소새, 왕소새 같은 것들인데 표준말로 옮기면 꼬리라고 합니다. 왜 초리라고 하나요? 초리라고 하는 것을 문헌에 찾아보면 시옷기역 꼬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옷기역이라고 하는 된소리 표기가 표준어에서는 표기법으로 쌍기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치읓이라고 하는 거센 소리로 바뀌어 쓰이고 있는 아주 특이한 어형에 해당합니다. 초는 언제 장만하고 어떻게 보관하나요? 초리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마소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8월 매형질이 끝나서 한이보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촌에서는 초를 비기 시작합니다. 초를 비면 보통 사미를 말려서 먹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바쁜 철이 됩니다. 이것을 집안에까지 옮겨와서는 촐루를 눌러야 마소의 겨울 식량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누린 경우는 동그랗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빼서 쓰기 좋게 직사각형으로 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성산, 남원, 표선 쪽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아이고, 구조견이래 너형 들어봅디가. 구조견은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날 때 등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게 훈련받은 개를 말하는디양. 이 구조견이 진리저분 할마님을 구했잼 마신 게. 무슨 말인 거미냥.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 세미여름 조꽃띠 농장에서 진리저분 89난 김모 할마님을 제주소방서 소속 119 인명구조견 초롱이가 발견하였진 고람스다. 김 할마님은 치매를 앓고 있었신디양. 발견 당시 어몽도 못하연에 빙안으로 이송하연 치료를 받았진 고람신게 마심. 제주 119 인명구조견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고장 도내 실종 수색 현장에서 29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했쟁 고람신디. 큰일 헌 우리 초롱이신디 박수라도 쳐주는 건 어떤가?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쟁 허염스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양 생후 6개월부터 12살 이하 아이들광 만 60살 이상의 어르신하고 임신부된 허염스다. 아이들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양 임신부광 75살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 달 15일부터 60살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22일부터 보건소광 지정병의원에서 접종 허민된대 냄신한 이저불지들 마랑 예방접종들 허여붙사예. 제주서 생활원은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임금체불로 인한 애려움을 겪음쨘 해염수다. 제주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곧는 걸 보나냥 올드렁 지금고장 외국인 근로자가 상담한 3,700여 건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은 1,500여 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허염진 고람수다. 경호국 사업장 이동 390여 건, 출입국 관련 150여 건이 그 뒤를 이었진 햄신게 마심. 경해분안에 제주도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 오는 11월 고장 상담 콜센터광 웹서비스를 구축하고 근무인력도 지원어켄 고람신게 마심. 오늘 고라 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가정오크다 편한들러십사에. 돌아올 땐 일광님도 간다.